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슴,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던 유일한 어깨가 사라졌다. 천국에 가서 만나요. 엄마 천국에 가서 만나요. 고통도 눈물도 없는 좋은 세상으로 가셨으리라 애써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점점 더 또렷해지는 후회와 그리움에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없는 아들은 매일 그 무덤을 찾아가 붙이지 못하는 편지를 쓴다. 새로 이사한 그 집은 마음에 드십니까? 한겨울 닥닥 쌀독 긁히는 소리에 20리길 고개를 넘어 쌀을 구하러 다니면서도 이 아들이 있어 힘이 난다 하셨던 어머니. 당신을 잃고 아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처음 한성분 어머니를 만났던 날은 지난해 4월이었다. 비가 와가지고 날이 막더나 봐. 깨끗하고. 다리가 땅에 안 대지 봐. 이거 땅에 안 대잖아 다리가. 안 돼. 대일락해도 안 돼 이거 다리가. 안 돼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작고 완전히 말라버린 89의 어머니 어? 몸은 이미 성한 데가 없었다. 여기 오는데도 숨이 차요? 숨 많이는 자도 차요. 차요? 이렇게 된 것이 어찌 하루 이틀의 일이었을까? 아, 아파요. 간간이 내려오는 아들은 홀로 살면서 쌓여가는 어머니의 고통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학적기가 됐었어, 다리를. 그러면 다리가 괜찮았었는데 이걸 덜 지켜서 그래야. 이제 다 마비가 됐어. 아파. 아이고야. 아파요. 하루가 다르게 거동이 어려워지고 밥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어머니는 결국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병은 이미 손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남편과 10명의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낸 어머니. 혹시나 자식들의 혼이나마 찾아올까 고향집을 버릴 수 없었던 어머니에겐 그 외로운 만큼이나 큰 키의 병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하도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식들 다 그런 키워놓으니까 자식들이 다 그만 일찍 다 세상을 떠나니까 그 떠나는 그 아픔은 또 오죽했겠어. 그래. 그런 게 그 자식들 혼을 달리기 위해서 이 골짜기를 한 번도 안 떠나고 여태까지 이 골짜기를 저래 살고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불쌍해 죽겠어요. 남은 바람이 있다면 고통 없이 보내드리는 것이었지만 그건 어려운 일이었다. 암의 고통과 함께 어머니를 괴롭혔던 것은 좀 더 풍족하게, 좀 더 많이 가르치지 못했던 아들과 딸. 굴곡 많은 삶을 정리하는 순간에도 어머니 가슴에는 자식이 걸려 있었다. 돈도 안 먹고 어디 먹고 엄마는 맨날 엑스레이 못 많이 봤어. 빨리 빨아서 이게 힘들다고 엑스레이 못 받으니까 살아왔어. 낡고 허름한 어머니의 옷 가지며 이부자리들. 수십 년 손때 묻어 반질반질한 세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어머니만 조용히 떠났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욕심과는 담을 쌓고 살던 분이다. 자식들이 마지막 선물로 준비한 꽃상여를 타고 어머니는 30년간 지키고 있던 집을 떠났다. 오래오래 사시라고 20년 전 준비해둔 묘자리로 가는 길. 은교 씨는 오히려 담담했다. 병원에 진단 이후 어머니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지막 3개월 그 고통을 생각하면 어머니에겐 차라리 잘된 일이다 싶었다. 10명의 자식을 가슴에 품고 좋은 날 하나 없이 살아온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이제 세상 고생 다 끝났어요. 천국에 가서 만나요. 엄마, 천국에 가서 만나요.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무더운 8월의 여름날, 은교 씨는 부디 다른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시라고 빌며 어머니를 묻었다. 어머니를 묻고 돌아온 그 다음 날. 짐을 정리하던 응분 씨가 아픈 울음을 쏟아낸다. 너무 엄마 계실 때 짜증도 많이 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짜증도 많이 냈고 엄마 우리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 오면은 그냥 엄마는 대화하기를 바라는데 오면은 막 방 닦아주고 그냥 하고 가기도 바쁘고 대화도 못해주고 이제는 방 닦아줄 일도 없고 무정부터 입으면 몸에 다 조만하고 맞을 텐데 빨기 힘들다고 전부 다 안 입고 누더기 같은 옷만 입고. 응분 씨 기억 속의 어머니는 불쌍하리만치 검소했다. 16세 시집와 한국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 유복자까지 포함해 12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건사해야 했다. 반일에서 바느질까지 동네 굳은 일은 도맡아 하며 당신은 화장 한번 하지 않던 어머니. 좋은 것 화려한 것은 다 자식들에게 내어주고 어머니는 평생 검소와 부지런함을 친구 삼아 산 분이다. 지난해 봄, 암 선고를 받을 무렵에도 그랬다. 어머니 아프다는 소식에 은교 씨와 응분 씨가 달려왔는데 어머니는 당신의 몸보다 고추 모종 심을 일을 더 걱정했다. 하여튼 무슨 일인가야. 아다 막 쓰고 엉엉하게 나오시네. 한참 빨로 밟아서 명리선. 자식들 일하는 모습을 영 마땅찮아 하던 어머니. 그 좀 땡겨줘요. 마음 같아선 이만한 반일 벌써 끝내고도 남았으련만 도시에서 고생하는 아들 손을 빌리는 것을 어머니는 편치 않아 했다. 예, 계속 농사 지을 때 그랬어요. 어머니가 하나하나 다 참견하시고 그랬어요. 아직도 저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연세가 지금 90이 다 됐는데. 다 참견하네. 내가 봐야 된다는데. 내가 힘든 걸 봐야 된대.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아이고. 하지만 이런 참견이 싫지 않았다. 어머니의 정정함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의 의자에는 앉을 이가 없고 그때 심었던 고추 모종은 열매를 매달았는데도 기뻐하며 걷어줄 손길이 없다.
제가 끝나고 한동안 은교 씨는 집을 떠나지 못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동안 오래된 기억 속의 어머니가 되살아난다. 돌이켜보면 어머니에게 아들은 목숨처럼 귀한 존재였는데 아들에게 어머니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검은 머리 풀어헤치고 열한 번을 통곡하신 당신. 자식들 다 가슴에 묻으시고 어찌하다가 이 하나 노심초사하며 키우고 이 하나만 상주가 되어 당신 가신 그 길을 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못난 불효자는 더 이상 어머니께 해드릴 게 없습니다. 눈물 말고는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주풍령 고갯마루 작동의 어머니 집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염색도 안 한 머리를 깎아버리고 상복을 갖춰 입은 은교 씨. 매일 아침 어머니 무덤에 상을 올리며 그는 심요사리를 하고 있었다. 도시의 집과 아내와 딸들,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잠시 접는다는 뜻이다. 이 죽수가 땅에서 어떻게 좀 오셨어요? 어머니. 살아생전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어머니. 어머니. 이런다고 어머니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엊그제만 해도 아들 곁에 누워 손을 잡아주시던 어머니. 이 축축하고 컴컴한 땅 속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계실까? 이 세상에 오셨다가 고난만 모두 안고 가신 어머니요. 그 안문 행복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서럽디 서운 세상을 살고 가신 어머니 불쌍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렇게 매일 한번 찾아오지만은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보답은 다 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살고 있는 불효자입니다. 예전엔 왜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까? 때늦은 후회로 은교 씨는 머리를 들지 못한다. 그래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혹여 어머니가 듣지 못한다 해도 가슴에 묻어둘 수가 없다. 이건 스스로에게 두르는 회초리였다. 어머니,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 옛날엔 부모가 돌아가시면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3년간 심요사리를 했다. 은교 씨는 그런 조선시대 예법을 지키겠다는 건 아니다. 특별히 효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다. 다만 허허벌판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다시 어머니 곁에 왔다. 주인 잃은 밭에선 열무가 갈 곳을 아이고, 모르고 그대로 서 있다. 시래기. 시래기 무시래기가 너무 좋은데. 무시래기 만들려고. 그런 자식처럼 놔두고 막 엄마 따라 가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12번도 더 있어요. 수십 번씩.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듬성듬성 손 가는 대로 뽑아본다. 어머니 계셨다라면 그놈 실하다 하시며 좋아라 하셨을 텐데. 어머니 흉내를 내며 열무를 잡고 있으려니 가슴 한켠이 아려온다. 이 시래기 한 묶음도 어머니 손에선 귀히 쓰이는 소중한 것들이었다. 까마귀가 저렇게 울 때는 엄마 안 돌아가시면 아이고 우리 엄마 잡으러 왔구나 까마귀가. 까까 울면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까마귀가 울면은
이젠 또 누구 잡으러 왔나 그 생각이 든다니까. 까마귀 자꾸 저래 울 때는 까마귀 울면 틀림없이 사람이 그 옛날에는 한 번씩 돌아가셨거든. 까마귀가 저렇게 울 때는 또 누구 잡으러 왔나. 이봐 저렇게 울면은 까마귀가 또 누굴 잡으러 왔나. 평생 누구에게 비치는 걸 못 참아 하셨던 어머님. 지난 봄에도 밭작물 나오면 도와준 동네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노라 하셨다. 당신은 밥 한 그릇 비우지도 못하면서 밭일을 놓지 않았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은교 씨는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이웃에게 줄 풍성한 시래기 한 다발을 만들었다. 늦여름 긴 해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집 앞엔 정적이 찾아왔다. 어머니 없는 고향집에서의 밤은 낮만큼이나 길고 지루했다. 어제 밤에 김치를 만들어 놨거든. 고춧가루 섞어가지고. 밤새 생각한 것이 어머니에게 드릴 아침상이다. 오늘은 탕국을 가져가니까 시원하게 잡수시겠네. 맛있게 잡수시겠네. 탕국이 제일 좋아했는데. 서툰 솜씨로 김치를 담그고 어머니 좋아하실 국을 끓이고 어머니는 좋다 나쁘다 아무 말이 없을 테지만 그래도 상을 들고 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어머니 말년을 외롭게 만들었던 아들이 지금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다. 어머님 오늘은 8월 26일 날입니다. 지나간 추억을 더듬어 억지로 김치를 담그는데 예를 먹었습니다. 맛은 좋은지 모르나 이 아들이 애써 해냈다는 생각에 오늘 아침 반찬으로 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은교 씨는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하듯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한다. 아들에 관한 일이라면 뭐든 다 알고 싶어 하셨던 어머니가 아닌가. 하지만 잠깐씩 다니러 내려왔을 때도 어머니는 어서 올라가라 서둘곤 하셨다. 아들의 방문을 참 많이 기다렸어도 내색 한번 하지 않았던 어머니다. 어쩌면 지금도 속마음을 감춘 채 내일부터는 오지 마라 하실지 모른다.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된 아들에게 남은 건 긴 한숨뿐이다. 이날 은교 씨는 서둘러 아침을 챙겨 먹었다. 오늘부터 일을 시작할 생각이다. 안 간다고 했는데 요에 돼지마개에서 오락하는데 그거 가서 일해야지. 사진관도 운영해봤고 중동 건설 현장도 다녀왔고 버스 기사도 해봤다. 그만큼 부침 많은 인생이었다. 당분간 머물 작정으로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마침 일꾼을 구하는 곳이 생겼다. 이곳은 화학비료가 아닌 자연 퇴비를 만드는 공장. 은교 씨가 맡은 건 퇴비를 자루에 담는 일이다. 물을 다 담그기 전에 손을 떼야지. 이거 들고 있으면 계속 들어간다고. 기계에 자루를 끼우고 채워지면 옆으로 옮겨 포장하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런데 아무리 처음이라지만 솜씨가 영 서툴다. 조금만 끼들만 가면서 이제 이거 적힌. 보다 못한 동료들이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고 직접 시범까지 보이는데 알고 보니 체력도 필요하고 손놀림과 눈맵시도 있어야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성 싶다. 그쪽에는 무지런히 하래. 일 안 하라 하니까 그런 거 같은데. 예, 얼마나 해야지 뭐.
한 이틀 하면 내 손 들지 싶은데. 처음에 너무 말라 하지 말고 한 이틀은 이 몸 좀 저거 해가지고 그래서 괜히 하루 해가지고 뭐 옆구리가 들리니 허리가 아프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힘든다 힘든다 소리 하지 말고 힘든다 소리는 내가 안 하자 그랬게 난 힘든 건 안 그랬냐. 추석도 지나고 성큼 가을이 다가선 어느 날 은교 씨 아내 장혜숙 씨가 작동 집으로 내려왔다. 낯선 사람 왔다고. 근데 아빠. 40여일 만에 만나는 남편과 아내는 그러나 서먹한 기색이다. 아내는 김치를 보자 금세 달려든다. 양념이 많아가지고 다 쓰고자. 보험 설계사 일에다 살림까지 하는 아내는 그래도 자주 찾아와 보지 못한 게 미안하고. 쭈꾸리 사야 되는데. 이러면 짠데는 짜고 안 짠데는 안 짜고 이렇구만. 아내와 딸들을 팽개치다시피 하고 어머니 집에 내려와 버린 은교 씨는 아내 얼굴을 마주할 면목이 없다. 지금 하러 가야 돼요. 지금 저녁 7시까지 6시, 6시까지 하는 아침 7시, 저녁 6시까지 힘드네. 네. 그래도 해내야지. 안 그래도 주인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해냈는가 물어봐야 해. 하루 이틀하고 말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해내고 있으니까 이제 주인이 고맙다고 그러고. 다녀와요. 은교 씨는 늦여름에 시작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몇 시에 끝나갖고 와요. 몇 봐. 혼자 생활할 정도의 벌이밖에 되지 않는 데다 꽤 힘든 일인데도 열심이다. 49제가 끝나면 올라오려니 했는데 남편은 아예 눌러살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장혜숙 씨는 착잡해진다. 심유사리를 선택하면서 남편은 가장과 아버지 역할은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깝깝해요. 비현실적이죠. 뭐 요즘 세상에 물론 부모한테 잘하는 건 좋은데 요즘 사람들은 또 이해 못하죠.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남을 알 수는 없는 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내의 마음은 더 답답하다. 다른 거는 뭐 민합증이 있는 거 모르지. 전화하고 와도 그거 다 민합증 있잖아. 일도 있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 아내는 그날 오후 인천으로 가야 했다. 은교 씨는 오랜만에 만난 아내에게 언제까지 여기서 이런 생활을 할 것인지 꼭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지 못했다. 마음 아프네요. 혼자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집도 그렇고 그냥 저렇게 지금 나이가 있어서 저렇게 무리하게 일하면 안 되는데. 아내가 떠난 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길고 외로운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발길을 뚝 끊었던 동생 응분 씨가 찾아온 것은 11월. 왜 자냐? 저녁에는 못 자려고 이제 자놓고 잠만 안 자려고. 날이 흐려 어둑한데 은교 씨는 불도 켜지 않고 차가운 방에 누워있다. 심유사리를 시작한 지 3개월. 은교 씨는 많이 지쳐 보였다. 남매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 다른 무엇보다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오빠가 어머니 때문에 인생의 패배자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 응분 씨로선 참 괴로운 일이었다. 염색도 좀 하고 수염 좀 깎고 그래요. 왜 그래 수염은 안 깎아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후회와 그리움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해도 이건 아니다 싶다. 뭐 기억이 올라가요. 죽고도 혼자 어떻게 있으려고 그래. 그래도 온 가족이 같이 살아야지 웃을 때도 있고 성낼 때도 있고 그렇지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은분 씨 눈엔 할 일을 놔둔 채 어머니에 기대어 어리광을 부리는 것만 같다.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보따리 싸갖고 이렇게 언니한테 막 오빠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아 언니한테 막 저러래가지고 얼마나 기는 줄 알아 화가 나가지고 일하다가도 생각하면 시간 나면은 오빠 있고 이러니까 나는 맨날 홀로다 나는 내 혼자뿐이다 누구한테 형제간에도 의지할 데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오빠의 어깨는 응분 씨가 기댈 수 없을 만큼 작고 초라해져 있었다. 어머니를 묻고 나서야 눈에도 마음에도 어머니가 보인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베풀어주던 손길이었기에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한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도 여자로서 받을 행복도 자식과 바꿔버렸던 어머니. 그 평생의 사랑과 헌신을 독차지했던 자식들은 그러나 어머니에게 드린 것이 없다. 돌아가시는 건 너무너무 보고 싶고 정말 남편이 뭐 이렇게 아빠 누워도 방에 누워 있어도 있어야 된다 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랑 부를 때도 없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한 달 넘어서 이렇게 와도 엄마 냄새가 그때까지도 나더라고요. 아직도 엄마 냄새가 난다 난다 것 같다. 시간이 한참 더 흐르면 아프게 그리운 어머니 냄새도 희미해질 수 있을까? 눈이 오던 겨울 초입에 은교 씨에겐 경사스런 일이 생겼다. 늦게까지 일하다 돌아와 보니 기르던 어미 개가 새끼를 낳은 것이다. 작고 귀여운 식구가 다섯 마리나 늘었다. 막 지가 나가지고 개를 다 꺼내가지고 막 싹 깨끗이 닦아놨더라고. 난 개를 돌볼 시간 없어서 저녁에 놨는데 새끼를 그렇게 잘 낳는데 싹 닦아놨더라고. 엄마 생각나지. 엄마. 엄마도 나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키웠겠지. 엄마 생각나. 강아지 때문에 어머니가 더 보고픈 저녁이다. 은교 씨는 이날도 어머니에게 보내는 긴 편지를 썼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보고프면 쓰기 시작한 편지였는데 지금은 일상이 돼버렸다. 큰 방 앞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빗자루로 쓸다가 들마루 밑에 비닐장판을 들쳐내니 하얀 요강 단지가 있더이다. 당신이 30여 년 전 시장에서 사오신 스텐 요강 단지가 주인 이름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나 그 요강 단지는 주인을 찾아 기다리건만 한 번 간 주인은 언제 올지 기약이 없더이다. 당신이 필요 없다 내치셨어도 인천집에 한 1년이라도 같이 살 걸 그랬습니다. 1년 12달
인적 드문 이 산골에서 홀로 기뻐하실 당신의 외로움을 아들은 이제야 사무칩니다. 내가 철이 없을 시절 키장사가 왔을 때 당신이 쌀과 바꾸어 샀던 키, 모든 곡식 까불며 알맹이와 쭉정이를 가려내던 이 키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너무 낡아 더 이상 쓰지 못해 태웠습니다. 당신의 숨결이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끼고 지키다 이 아들의 손으로 당신께 보내드리오리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당신 뒤를 따르더라도 이 골목에 서서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던 당신의 마음만은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어머니 그리워하는 제 마음을 가져가십시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자 은교 씨는 난방용 화덕을 만들었다. 나무 몇 개로 온 집이 훈훈해졌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걸 이리 만들어놨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더 신방에도 좋았을까. 깨끗하고 목욕시키도 듣기에 좋고. 지난 겨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 지난 겨울에 장님 팔달에 그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겨울을 처음 방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요. 아쉬움이 있어요 진짜. 기름값 아낀다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던 어머니. 어머님이 그래도 서럽게 살다가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어머니에겐 그토록 인색했는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린다. 겨울을 지나는 동안 은교 씨 부인 장혜숙 씨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변해 있었다. 어떤가 항상 마음이 조금 걱정은 되다가 가보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 한결같은 남편의 모습에서 이건 한때의 치기도 아니고 어리광도 아니란 믿음이 생겼다. 아내가 부지런히 집안 구석구석을 말끔히 치우는 동안 은교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맞는다. 무엇을 해줄까, 무엇이 필요한가 굳이 묻지 않아도 조용히 한 일을 차지하고 부족한 것을 메워주는 시간. 안 나오네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넉넉해지는 그런 사람이 가족이다. 아유, 서글퍼요. 서글퍼요. 이리 와서 보면. 손님 사이도 엉망이고 뭐 옛날 여자가 해야 되는 걸 남자 혼자 하고 있으니 엉망이죠. 몇 개월 동안 청소 한번 안 하고 놔두던 냉장고를 아내가 제대로 청소하겠다고 일을 시작한다. 늘 김치를 꺼내 먹으면서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아내는 그 냉장고에서 사탕 한 봉지를 찾아냈다. 어머니 당시 잡수시던 사탕이 다 못 잡수고 이렇게 남아있네. 아직도 사탕이 또 이 한 봉지 나왔네. 어저께는 저 바깥에 마루 밑에서 또 한 봉지가 나왔군요. 이 사탕도 다 못 잡수고 어머니는 그만 세상을 떠나시네.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회한. 전기요리에서 혹시나 어찌되고 걱정이 되지만 얘도 손가락이 아파요 지금. 굳은 살이 박히고 손가락 마디가 부어올라 있다. 남편은 그 회한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풀려하는 것이다. 여기다가 저기 파스를 붙이는 거라도 좀 붙이고 하지. 어머니는 돌아가신 뒤에도
아들의 연약함을 고쳐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밤새 세상은 눈으로 덮여 깨끗해지고 아들의 깊은 후회는 가족의 손길로 위로를 받는다. 은교 씨 집에선 해도 뜨기 전부터 달그락 소리가 들려나왔다. 아내가 오랜만에 어머니의 아침상을 준비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지. 돌아가신 뒤에 심유사리가 다 무슨 소용일까 내심 소가리를 하던 아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준비한 상이다. 이건 어머니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이기도 하다. 제법 눈이 쌓여가는데 은교 씨 발걸음은 더 빨라진다. 어머니에게 해드릴 이야기가 많아 마음이 조급해진다. 아이고 어머니, 눈이 하얘왔네요. 온 천지가 하얀 눈인데 추우시죠? 어머니 춥지 않으십니까? 술 한잔 드리려고 왔습니다. 매일 드리는 거지만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어머니 막내딸이 정월 20일 날 지나간 날 동생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낳으신 딸, 그 딸이 생일이 56회 생일이 지내갔습니다. 배고파 우는 동생을 얻고 먼 외같이 길을 가시면서 어머니 한마음 고생을 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군요. 그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을 아는 사람은 어머니와 은교 씨뿐이다. 왜 어머니는 꿈에도 한 번 나타나시지 않고 영영 한 번 만나지 못하시겠군요. 어머니가 가신 후로부터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한 번이라도 이 자식 얼굴에 이 자식 생각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어머니. 혹시라도 이런 아들의 모습이 못마땅하신 건 아닌지, 아니면 좋은 곳으로 가셔서 아들을 그만 잊어버린 건지, 꿈에서라도 한번 나타나주지 않는 어머니가 야속해 은교 씨는 겨울 아침 괜한 투정을 부려본다. 어머니는 정말 저 새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실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 예전처럼 늘 이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은교 씨는 그렇게 믿고 싶다. 어머니, 꿈에 오시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날 당신은 손 한번 잡자고, 악수 한번 하자 하고는 끝내 말문을 닫으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그 놓친 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왔다 가십시오. 손 한 번만 주고 가십시오. 양돈장의 일도 농사도 휴식에 들어간 긴 겨울, 은교 씨는 어머니의 의자에 앉아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무인도에 떨어진 듯 막막한 시간이 흐른다. 글쎄, 이 의자에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어머님을 생각하니까 어머님을 더 보고 싶군요. 어머님은 여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겁게 내려앉았던 겨울이 물러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다.
봄이 오자 은교 씨는 제일 먼저 감나무를 심었다. 내가 늙을 죽을 때까지 다시 나무를 했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때가 되면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누군가는 감사함으로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족하다. 비닐하우스 안엔 고추가 여린 싹을 내놓고 자란다. 정성껏 잘 키워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줄 생각이다. 돈을 벌겠다고 나섰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이 난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천국이다. 자식들도 버텨줄 수 있으면 버텨주고 나 먹고 남는 건 버텨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래 하려고 이제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항상 주는 건 즐겁잖아요. 누구한테 주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친구들한테 주는 것도 즐겁고 자식한테 주는 것도 즐겁고 다 즐거운 거니까 베푸는 건 다 즐거운 일이니까 있으면 베풀어야 되는데 없어서 못 베풀어서. 이곳이 어머니 밭이어서일까. 일하는 동안은 한층 더 가깝게 어머니가 느껴진다. 은교 씨의 변화는 동생 응분 씨에게도 전해져 있다. 보따리 써갖고 니가 와서 혼자 있는 거 보기 너무 보기 싫은 게 있어. 그래 너무 화가 나는 거라요. 그래서 내가 자꾸 들랑거리고 하면은 오빠가 또 나이를 의지하고 그래 좀 그 까보고 막 전화도 안 하고 오빠 생신을 내가 기억했어도 이번에는 전화도 안 하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언니가 어쨌든 관심을 갖고 오빠의 마음을 사갖고 서로 가정이 중하다 하는 걸 알고 느끼라고. 오빠 왔는데? 사장님은 벽에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테레비 보세요? 예. 그 전에 그 도라지 가던 거, 개하나요? 막 썩었지, 마이. 썩은 게 맞았어요. 늘 혼자 식사를 해결하는 오빠를 위해 오늘은 특별히 응분 씨가 저녁을 준비했다. 좀 덜하다 하지만은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식사. 정성으로 준비한 밥상에 배가 부르고 내 겉과 속을 잘 아는 이들이 있어 마음이 정직해진다. 어머니가 가장 원했던 것이 이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은교 씨가 이런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살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돈도 자존심도 아닌 외로움이다. 술은 나의 적이다. 나의 적이니까. 술은 쾌락을 주는 대신에 나중에 끄덕는 후회가 자꾸 다치더라고. 술 먹고 나니까 실수를 자꾸 하고. 술 먹지 말아야지. 술 먹어야 좋은 게 없는데. 가족의 위로와 배려 속에 은교 씨는 새 힘을 얻고 있다. 겨울에 잡초를 바쁘고 왔는데. 은교 씨는 더 이상 어머니 무덤에서 눈물 짓지 않는다. 그런 모습은 어머니를 아프게 할 뿐.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들의 눈물이 아니라 즐거운 웃음이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내 마음이 우러나서 해준 거니까. 마음이 우러나서 해준 거니까. 어머니가 잘했다 칼란지 못했다 칼란지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꿈에 찾아왔다가 그냥 말씀 없으니까 마시고. 환갑의 나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초라해지기도 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까지 아들에게 힘이 되고자 했던 어머니를 바라보고 어머니처럼 살 작정이다. 힘이 들게 들지만 이겨낼 수 있어야 돼. 연약한 엄마가 어린 우리를 키울 때
땡기면서 막 그리 일하신 거. 그런 힘이다, 제가 아직까지 엄마 힘 반도 안 씁니다. 우리 키우실 때 얼마나 고생해. 말도 못하게 고생해. 죽는 순간에도 이 아들에 대한 꿈을 놓지 못했던 어머니. 당신이 이 무덤가에 아들을 오겠던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도 그립다는 말도 마음속에 묻어놓고 살겠습니다. 다만 어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질 때 당신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한결같은 사랑만을 베풀어 주었던 당신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아들의 어머니입니다.